주님이 우리 약속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세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먼저가 하나는 나 혼자 살던 삶을 주님이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살던 삶하고 주님이 오셔서 같이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무슨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 잠깐 몇십 년 살면 죽는 생명 그거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겁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밥 먹고 살고 눈에 보인 것 쫓아 살지만은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생을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영생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게 뭘 주시냐 하면 풍성한 삶을 주신다. 이거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너머의 천국. 그걸 약속한 거예요.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 지난번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AD와 BC, BC와 AD로 기점, 역사의 기점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데 그때는 이제 인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저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저길 빼면 안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것만 많이 보고 거기에 많이 취해 있어요. 눈앞에 것만 전부인 거냐 그거 보고 취해. 우리가 주님을 뒤에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뒤에다 놓고 살. 주님을 뒤에다 놓고 살면 확신이 안 생기는 주님도 별로 희미하고 주님이 말씀한 모든 약속들도 희미하고 천국도 희미하고 주님을 앞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옆에 사람 합시다. 주님을 앞에 모십시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삽시다. 여러분 뒤에 모시면은 주님을 뒤에다 두면은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달라. 이분 보고 해달라. 내가 원하는 거 이분 보고 해달라 그래요. 그 안 해주면 또 시험 들고. 왜 안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앞에 모십니다. 이분을 잘 모르면 주님을 뒤에다 두고. 그리고 앞에는 맨날 사람 보이고 세상 보이고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분이 다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저 하늘 그분이 약속하신 저 천국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 천국은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울 일이 없어요. 애통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이별이 없어요. 거기는 좋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서로 사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뭘 많이 먹고 뭐 멋진 옷을 입고 이것보다도 정말 마음이 맞고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통하고 좋은 사람들이 서로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힘들게 사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강아지가 그건 배반 안 하거든. 그건 주인한테 절대로 충성, 꼬리도 흔들어 대고 그냥 좋아. 사람은 가까이 하면 찌르고 상처받고 힘드니까 사람은 몰려하는. 천국은 안 좋은 사람들 없어요.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곳에는 모든 질병도 없어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병.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건강하다가 암병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8주 항암을 맞았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8주를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라고 막 그런데 옆에서 예수가 있는데 왜 울어? 그러대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려고 하다가 울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통화했어요. 뭐가 달라진 거 하니까 그전에 하고 막 전혀 달라져. 지금은 예수밖에 지금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와요. 항암 치료받고. 힘들어서 못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그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 이제 다 사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도 할 수 없고 재물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그전에 첫 번째 항암 받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뭐 이런데 두 번째 항암 받으면서 예수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부터는 어제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약속한 대로 나 고쳐주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 고쳐주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반드시 고치십니다. 고치신데 이제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앞으로 남은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덕분에 고통 속에서 죽음의 병 속에서 곧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그걸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럴 때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주님이 약속한 게 저 천국에 저 나라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뭐 욕심 부리고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햇빛도 거기 햇빛도 없고 교회 건물 이런 게 없어요. 그곳에는 너무 좋은 이제 우리 성경에 표현된 것은 그곳에 있는 게 모든 금은 보석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면서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가방을 하나 들어가는 그 가방 왜 가져가냐고 아니 가방은 꼭 좀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 가방 왜 가져가려고 가방 한번 열어보라고 열어보니까 금덩어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천국에 도로 포장 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천국은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제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만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살았어요. 죽는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항복했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그냥 지나간, 죽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변절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그냥 통과하고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고 갔습니다. 왜요? 그 너머의 부활과 그리고 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은 육신의 생명 다칠까 뭐 죽을까 겁날까 그거 걱정하고 살지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나라에는 질병이나 사고나 재앙이나 저주나 그리고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저주받은 곳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으면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싸우고 그들도 욕심내고 그들도 서로 갖겠다 그러고 그들도 뭐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그들도 자살해 죽고. 가난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높은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천국을 속에다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나라는 가게 되면 저곳에는 영원히 사는 곳이고 저곳에서 우리가 거기서는 우리 몸이 전혀 다른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곳에 천국에 가서도 인조인간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각 그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뭔가 다른 것처럼 한나라에서도 다 달라요. 우리가 서로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들을 서로 알아요. 서로 생각들을 서로 알아요. 그리고 악이 전혀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아름답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가족이 만나고 거기에서 친구가 만나고 거기서 만난 그런 거 다 우리가 알죠. 누리죠. 그런 거. 또 우리 모습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이 여기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천국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의 모습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한번 또 보십시다. 천국에 대해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 여기 천국에 보니까 생명수 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뭐요, 이 나무들이 있는데,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과일나무가 달마다 열린대. 우리 이 지구에서는 뭐요, 1년에 한 번 맺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벼재배를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 하지만은 더운 데서는 2모작도 하고 3모작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달마다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달마다 다른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그곳에 꽃들과 수목들과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정말로 아름답고 거기 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서로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뭐요? 아름답게 지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와, 이 땅에서도 좋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의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이 많이 들어오고 죄가 많이 들어오면 천국이 아니라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이 땅에는 악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악한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같은 때는 부부도 못 믿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돈 몇 푼 벌과 보험 타기 위해서 뭐 남편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그 부모가 자식을 또 학대하는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죄 때문에 이 인간의 삶도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과학이나 뭐 이런 의술 이렇게 발달해서 자꾸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편리하게 하고 다른 것은 좀 좋게 하고 다른 건 좀 맛있게 만들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속에 있는 죄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고치고 죄를 없애고 이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고치고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선 저 천국을 약속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거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뭐 하나 이거 하나 있다고 이것 때문에 이거 있다고 목에 힘 주다가 이것 없어지면 또 주눅 들고 이건 시시한 거예요. 이건 시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거에다 목적을 두니까 그래요. 이거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우리는 주님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주님을 바로 배우고 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가치관도 달라져요. 이거 있고 없고는 그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항상 내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 있는 사람이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 있는 사람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거에 울고 웃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더 교훈을 듣고 배우고 그걸로 그래서 주님이 뒤에다가 놓지 말고 주님이 우리 앞으로 모시는 일들을 하십시다. 주님이 앞에 있어야 그분이 잘 주님을 뒤에다 놓으면은 이런 것만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맨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이것 있으면 좀 자랑하다가 이거 없어지면 쏙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는 새빵 사는 거예요. 새빵. 새빵. 나그네와 외국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거하고 자랑하죠. 하나에 맡겨주신 거 그거 가지고 선한 일하고 바르게 쓸 줄 알고 바르게 살고 저희가 우리의 본향이니 여기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으로 자처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그냥 끝장 다 볼 것처럼 그 뭐 좀 없다고 울고 없다고 또 기죽고 그리고 또 있다고 또 자랑하고 여기서 다 끝장 내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우리 입처럼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저 천국을 우리가 곧 들어갈 텐데. 아멘. 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잘못돼도 천국은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그분 아니고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귀한 사람, 저 천국을 주님이 우리는 그저 봤지만은 주님은 그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찢어 죽이고 그 피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피로 약속.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그분의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귀한 것을 알고 나 같은 거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이제는 뭐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저 천국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그냥 받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걸 값으로 지불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보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구했다면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그렇다고 거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십시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나도 부자입니다. 또 이쪽으로도 합시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나도 부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예요. 저런 집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저런 곳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뭐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5년 후에 들어가도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기 안 죽고 사는 거지. 이제 집 없다 말 안 해요. 나도 집 있다 말하지. 하나님 집 주세요.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우리 마음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거짓 것을 진짜로 믿게 하고 진짜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믿고 그걸 가야지 오히려 사실은 흐리고 거짓 것을 진짜 믿고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인 거 쫓아가는 사람 나중에는 다 허무하다 그래요.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서 다 헛수고했구나 헛거했구나 권력을 갖고 흔들었던 사람도 거기서 내려오면 다 허무한 거예요. 돈 많이 갖고 있던 사람도 그 인생의 종착역에 서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일찍 발견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가면 그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 것에 속고 산 거예요. 헛것에 놀아난 거예요.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 그 작품처럼 고기 한 마리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오니까 뺑다귀만 남은 거예요. 무지개 보고 어린 아이가 무지개 보고 좋다고 그거 잡겠다고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거예요. 신기루 쫓아가다가 그러나 주님과 그의 약속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그 진리를 바로 믿는다면 그 진리가 우리가 믿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사실이고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집 없어도 괜찮아요. 전세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나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저 하늘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인격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주님을 앞에 모셔 살아요. 그분을 앞에 모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같이 살면 탁월하게 돼요. 어떤 삶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싸구려로 믿지 마세요.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을 알면 우리가 그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분을 더 알면 할수록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그 나라 언젠가 우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아까 어떤 아파트는 5년이면 가는데도 그렇게 막 사실로 믿고 5년 후에 가는 것도 사실로 믿고 뭐요? 그렇게 신나고 좋아한다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저 나라를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 그걸 소유했는데 그리고 그걸 여기서 맛보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전합시다. 그리고 저 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 따라서 죄 때문에 그것 따라서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따라가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은 희생시킨 거예요. 죄인 된 우리가 죄로 뭐 찌그러진 깡통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저 천국에 인도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 우리 다른 친구나 이웃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요즘은 예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많이 이런 게 달라졌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전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전하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전하고 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할렐루야 저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